이런 가운데 마스크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한몫 챙기려는 나쁜 범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량이라서 버려야 하는 마스크를 정상인 것처럼 속여서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CJB 이태현 기자입니다. 진천의 한 폐기물 업체입니다. 포대 속 마스크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모두 성능이나 재질 면에서 식약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폐기 처분된 것들입니다. 폐기물 업체 대표 A씨는 이러한 마스크들을 사들여 지역 내 약국을 통해 불법 유통했습니다. 경찰은 이곳 업체에 쌓아뒀던 불량 마스크 8천여 장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식품의약안전처 검사에서 성능 미달로 확인된 불량 마스크를 킬로그램당 250원에 사들였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진천군의 한 약국으로 유통시켰습니다. 약국은 개당 2,000원에 불량 마스크를 판매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약국 직원 B씨는 A씨의 부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약사와 직원 B씨가 이번 일에 모두 가담한 것으로 보고 3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야, 저 사람 좀 달라 그러더라고. 혼나서 특수를 다 모인 직장. 그처럼 내가 유통시킨 겁니다. 충북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매점 매석이나 마스크 사기와 관련돼 20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